사람은 누구나 감정 발을 억누르게 어려울 때가 있다. 절대 격렬하게 성내지 말아라. 내가 하는 대로 남이 나를 대접한다. 윗사람이 나를 능멸하거나 아래 것들이 농간을 부리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으면 윗사람으로서는 실격이라는 것이다. 분노는 자신의 몸을 망치는 도끼임을 명심해야 한다. 쉬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싶다면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라. 내게 범접할 수 없는 늠름한 기상이 있고 주위에 연연하지 않음이 보인다면 남은 결코 나를 도발하지 못한다. 너에게 무례하게 굴 수도 없다. 아무리 큰일이 벌어져도 벌떡 일어나 툴툴 털고 떠나면 그뿐이다. 남이 나를 업신여기는데도 먹고 사는 문제에만 붙들려 전전긍긍한다면 그 자리조차 지킬 수가 없을 것이다. 주변에 저를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 힘이 됩니다. 말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하면 원망을 사고 지황을 부른다. 뜻없이 한 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에 아무리 좋은 말이더라도 가려서 하고 속 깊은 충고일지라도 살펴서 하라.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힌다. 근거 없이 누군가를 비방하면 그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실없이 칭찬하면 그 말은 무게를 잃게 된다. 말을 조심해서 하라.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칭찬한다고 해서 우쭐댈 일이 아니니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말한다고 하여 안절부절할 일도 아니다. 주변에 저에 대한 말에 많이 신경 쓰입니다. 저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경박함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을 때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다. 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생각이 깊은 자여 남의 말을 내 말처럼 하리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쁨은 사람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들 그의 향기에 세상에 아름다워라. 사람은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겉보기에 멀쩡해도 믿음은 한번 이루면 깨진 독이 된다. 물이 새는 항아리에는 아무것도 담지 못한다. 미천한 처지의 말만 그럴듯하면 사람들이 더욱 천하게 본다. 지금 당장에 할 일과 미루어도 좋은 일을 분단하라. 이것이 곧 부지런함의 출발이다. 이 판단을 잘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는 늘 제자리이다. 각자의 직분을 알고 맡은 일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근면의 시작이다. 근면함 속에 항심이 싹 트고 이는 인생에 있어 든든한 비심이 된다. 상황의 변화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항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지 마라.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안 해도 좋을 일만 열심히 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거둘 것이 없으며 절대 큰 그릇이 될 수 없다. 정약용 인생명언.